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에디슨이 창업한 GE가 129년 만에 분사를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GE의 로런스 컬프 주니어 CEO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Three industry leading companies. 우리 회사는 세 가지 분야로 분사합니다. 라면서요. Aviation, 항공,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섹터로 나눕니다. 라고 했습니다. 월가의 반응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회의적이다. 라는 반응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고무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네.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뭐 산 역사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기업인데 네. 한동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GE의 행복? 진짜 제가 꼭 한번 근무해 보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고요. 식시그마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 굉장히 뭐 잭 웰치 때 굉장히 동경하는 네. 회사인데 1878년도 에디슨 종합전기가 이제 모태가 됐죠. 근데 이게 다우존스 30이라 그랬고 12개 1896년도에 다우존스 30이 나왔을 때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쵸. 유일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뭐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지금 그런가요?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자이면서 협력자는 관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면서 이제 항공, 헬스케어, 이제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 가서 23년도에는 헬스케어,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디지털 쪽으로 이제 바꾼다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면서도 아무튼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네. 이거하고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분할을 하면 좋은 회사. 삼성전자. 네. 네. 아니 그럼 거긴 반도체 있죠. 그다음에 가전 있죠. 모바일 있죠. 스마트폰 서로 이 뭐 재료를 납품하면서 또 경쟁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주장해봤는데 세계에서 갈라야 된다. 삼성전자를 좀. 네, 전자를 그러고 그러면서 순환고리도 자르고 이러면서 거듭날 때 세계에 삼성전자 세계 1위라고 우리가 뭐 칭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개가 아니라 세계에 세계 1위의 회사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했을 때 이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GE의 앞으로의 나가는 부분들을 지금 지켜볼 텐데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는 듯한 모습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너럴 일렉트릭을 보면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모습을 좀 떠올리신 최영호 고문님의 의견, 삼성 관계자분들도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너럴 일렉트릭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또 사업을 펼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애플 CEO 팀 쿡인데요. 그의 말말말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딜북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의 인터뷰 내용이 지난 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팀쿡 CEO에 대한 질문, 이더리움이나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I do,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reasonable,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처럼 회사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투자 위험에 노출된 애플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정 캐스터가 돌아와서 좋은 네. 이야기들을 뽑아줬습니다. 자, 이번엔 팀쿡 CEO, 네. 애플 CEO의 이야기입니다. 자, 팀쿡의 입에서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지금 문장을 갖고 왔는데 하나씩 이제 해석해보면 네. 애플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위험에 노출되기 위해서 애플 주식을 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애플은 직접적으로 이 가상화폐에 투자는 안 할 것이다. 그쵸. 사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일부러 소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데, 요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가상화폐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다른 분야? 예. 그러면 애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거는 뭐 하드웨어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의 다른 분야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1번 양자 컴퓨터,
2번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생활로 갖고 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팀 쿡이라든가 또 다른 진짜로 획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현재에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기자가 또 질문까지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리뭉실 넘어간 걸로 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가면 애플에서 하드웨어라고는 뭐 이제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이라고 보는 그런 헤드셋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만 저는 몸에 웨어러블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사실은 이제 반도체 이 소위 말하는 바이오칩이라는 것들을 그쵸. 애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애플이 지금 지금 내부에 네. 팀을 구성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태계에는 절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팀 쿡 CEO가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일론 머스크와는 확실히 성향이 완전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투자보다는 어쨌든 뭔가 이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뭐 요즘 모든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이것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과연 애플은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해 낼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뭘까요? 삼성전자 이 3사 분할하는 거 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요거 NFT로 좀 만들어주시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의 삼성전자 분사 얘기 NFT로 꼭 좀 만들어주죠. 화석처럼 네. 한번 남겨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최영호님과 함께 왓츠업 셀러버 마레지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